이번 시간에는 아까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했던 실리콘밸리 교육 기관,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 코딩 교육을 옮겼다. 실리콘밸리에서 이곳을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학원을 졸업했으니까 한국에서 실리콘밸리 코딩 교육을 옮겼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라고 해서 아까 그 학생들 작품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곳의 사이트거든요. 이게 12주에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투표를 했는데 베스트 코딩 부트캠프에서 스위치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로 꼽았고, 쿼라 리뷰 5점 만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봉 막 높고 되게 높고 막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상당히 높은 뭐 그런 연봉을 가지고 있고,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게 많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딱 보면요, 여기 졸업생들이 마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구글이나 페이팔, 애플 이런 데만 가는 것처럼 좀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흔하게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 한국에 있는 부트캠프들이 많이 보여주는 행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갔는데 그 마치 이런 되게 큰 기업들에 많은 사람들이 간 것처럼 보통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어디더라? 제가 이 사이트를 잘 모르긴 한데.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31명, 구글 29명, 뭐 JP모건 뭐 25명, 뭐 우버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5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see more를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기업들이 이만큼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게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름 좋은 것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수준과 저는 사실 이거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는 그냥 팀노바에서도 12주 2천만 원 주면 훨씬 잘하게 할 자신 있어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작품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평가를 한거 그리고 팀노바 작품과 비교를 한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건 진짜 이분들이 여길 졸업을 했는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 있죠? 행 리액터에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스튜던트에서 프로젝트를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서 매치 JS라고 해서 학생들 작품들을 볼수 있거든요. 여기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 작품이 한 20개? 20개가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뛰어난 교육기관인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작품 동영상에서 이미 제가 작품 평가를 한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봤죠. 여기 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만든 사람의 프로필을 공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링크드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잠깐만요. 이건가? 어허. 링크드인이 로그인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해요. 네, 뭐야? 로그인하는 중이에요. 로그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제가 보려고 했던 그분의 프로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졸업한 시점에 대해서 어디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까 거기 써있던 대기업들이 없어요. 이분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 볼게요. 레이첼 젠킨스라는 분. 링크드인 프로필로 들어가시면 샌프란시스코에 계시고요. 지금 아까 그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써 있는 기업들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이런 분도 봅시다. 이분도 그렇게 그런 곳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 학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나쁘지 않은 정말 좋은 학교고. 근데도 여기 이제 GitHub 이분 같은 경우는 GitHub만 올리셨는데 이제 정확히 프로필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작품 볼까요?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링크드인만 볼게요. 바로 이제 학력을 볼수 있어가지고 학력이나 어디 들어가는지 바로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도 학력상의 행레이터가 있고 보시면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크리에이티브 라이브 어떤 아까 거의 써있던 글로벌 대기업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마이클 고프론 이분도 보시면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이시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학력상을 보셔야 돼요. 이게 마치 12주 만에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정말 그 미국 그 랭킹, 미국 대학 랭킹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랭킹이라고 치시면 대학 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바로 있는 거를 눌러 볼게요. 보시면 랭킹 미국 전체 대학교에서 11위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미국 대학에서 10위권이란 건전 세계적인 학교인 거예요. 자,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스펙의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학력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분만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걸 쓰기 전에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나름대로 여기 있는 거그 사람들이 올린 정보에서만 그냥 파악을 한 건데 페이스북에 가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아 방금 본 분이구나 학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직접 이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졸업한 한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소위 우리가 그 들으면 아는 이렇게 딱 보면 쩍 벌어지는 약간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아니면 구글 이런 기업에 간 사람들이 제가 이 작품을 계속 뒤지고 있는데 이 여기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은 작품이 하나당 4명이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3 얼마냐? 43 46 49 10 11 거의 44명의 그 작품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름 괜찮으니까 올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올렸을 텐데 이 교육기관 실리콘밸리의 최고라고 하는 12주에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교육기관에 지금 3개 작품을 검토했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신 분은 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총 게시된 작품에 지금 4분의 1을 봤는데 페이스북 들어가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 10위권 대학 거의 10위권 대학의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죠. 자. 이게 진짜 무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어느 정도 하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은 학력을 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학력이 이미 10위권 안에 있는 명문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 도움으로 그렇게 갔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발을 어느 정도 하는 상태지만 이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미국도 굉장히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라서 좀 가진 게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패턴을 이세 개에서 일단 봤어요. 이제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한국 분도 계세요. 오히려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스펙이 좋더라고요. 저는 막 박사학위까지 또 페이스북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이 더 있었어요. 제가 하나씩 눌러봤는데 보면은 이분은 어디로 가셨나요? 나사 들어가신 분도 한분 있었어요. 여기서 공개된 프로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글로벌 그런 기업들이 여긴 없고요. 이분도 없고. 그 다음에 대니얼 리조 리즈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없죠. 아 돌비 사운드 그래도 테스트 엔지니어니까 이건 개발자가 아니네요. 사실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잘 모르는 기업들 있죠.
팀노바도 그런 작은 기업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 평균이 중요한 거죠. 보시면, 네. 보면 아까 그 글로벌 대기업들은 없었죠. 그세 번째 분도. 방금 그분이네요. 여기. 이분도 보시면, 네. 로컬 아이디라고 하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은 못 갔고요. 제가 말한 대기업 못 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대기업은 아니에요. 경력상 하나 더 볼게요. 네,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작품에 굉장히 이거를 거기 올린 걸본 거예요. 제가 조작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분도 없고, 그다음에 이분도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이분 또한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고 우수 학생 작품이라고 나름 올린 걸거 아니에요. 제일 못한 사람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팀넘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올리는데요. 이거는 만드신 분들이 여긴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으니 패스고요. 팀넘버는 다 공개하는데 보통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작품을 다 공개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저한테 이제 학생들 작품 온거 무조건 다 올리고, 오히려 파트장들이나 지금 기계견팀장이 바빠가지고 그 보내지 못한 것도 일부 거의 한20% 남짓한 거는 제가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주면 제가 바로 올립니다. 저희는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분이랑 이분은 킴이라는 성을 쓰시는 거 보니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이면 제가 어떻게 이게 그 얼굴 공개 같은 거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 찾아가서 이제 열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빼서 보내 드릴게요. 얼굴은 위험할 것 같고요. 얼굴이 링크드인에 나오니까 프로필 정도만 제가 아씨 왜 이래 일단 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 공개를 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글로벌 기업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글로벌 기업까진 못 가셨고요. 못 가신 건 아니고 뭐 교육기관을 못 보냈을 수도 있겠죠. 네, 요 정도 그냥 요렇게 있으세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멘토로 지냈다는 거는 여기서 7개월 정도 강사를 하신 건가? 아무튼 뭐 요런 분도 계시고 요런 분도 뭐그 아까 말한 글로벌 대기업은 아니시죠? 그리고 제프 쉔? 자, 이분 이 제프리 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일해요 지금. 간지 나죠. 근데 학력을 보셔야 돼요. 이게 또 이게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두 개를 지금 나오셨어요. 챔프먼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로우 법과 대학 같아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던 캘리포니아. 여기 한번 봅시다. 구글링 할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니까요. 링킹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위권. 네. 그리고 아까 학력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력이 좋으세요. 학교를 두 개를 나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20위권, 세계 20, 그러니까 거의 미국 대학교 20위권이면 세계 순위에서 50위권 무조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나사 같이 좋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되게 글로벌 대기업들 들어간 사람이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작품을 한 지금 몇 개째 봤죠? 여기까지 봤죠? 지금 네 개째 봤는데 두분 정도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 이름이 뒤로 가고, 제프리 쉔이라는 분인데,
리차드 유. 이분은 한국 분인지 모르겠다. 한번 또 볼게요. 사진이 없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도 나사에 들어가셨네요. 뿅, 나사 들어가셨죠? 근데 보면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봅시다. 또 랭킹을 한번 쳐볼까요? 랭킹. 42위권. 엄청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인정해 볼게요. 42위권인데, 그래도 여기 갔다라는 거. 아, 근데 1년 정도 프리랜서 웹 디벨로퍼 경력이 있으시긴 하네요. 그리고, 언제 여기 들어가셨지? 핵 리액터가 언제 들어가셨는지가 명쾌하지가 않아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분은 조금 버프 좀 받았네 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프랜서가 그 이전이냐 아니면 이후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경력이 쌓고 난 다음에 들어간 케이스고 학교 자체도 나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이분은 인정. 한분 정도 그래도 학원에 버프를 받고 세계 40위권 학교를 나오고 뭐이 정도까지 해서 이분 한 분. 그리고 프리랜서로 이미 바로 들어가진 못했고 프리랜서의 경험에서 스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정말 학원에서 해준 거라면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정도 경력을 개인적으로 쌓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학원의 역량보다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1년 동안의 경험값도 충분히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완벽하게 학원이 해줬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팅댕님 보시면 이분도 글로벌 대기업은 아니에요. 뭐가 멘토가 뭐지? 여기 담임 학생인가? 아, 다니고 난 다음에 멘토 역할을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딱 보면은 바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진짜 적어요. 알렉스 나발레테?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언급한 대기업 아니죠. 지금 딱요 정도 봤는데 한 3명 정도 나왔는데 아론램 뭐 야후 들어가신 분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야후 들어가신 분도 보면 이머리 유니버시티인데 여기가 세계 11위권 정도예요. 되게 명문대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잘 몰랐는데 요런 학교 나온 사람.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 보면 글로벌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 보면 학교가 이미 들어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는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코딩 교육을 잘 받아서 들어갔다고 말하기엔 너무 학교가 좋아요. 여기선 21위권인데 좀볼 때마다 랭킹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아까 다른 데서 보니까 11위권까지 봤거든요. 아이고. 또딴거 하나 또 볼게요. 여기서는 한 19위 정도.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는 11위권까지 봤는데, 물론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요. 거의 20위권이면 되게 세계적인 학교라고 볼수 있거든요. 재밌어요. 학과별로 미국은 보는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에 이 사람이 어떤 전공인지를 잘 모르니까. 재밌는 거는 꼭 이상하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좀 명문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스토퍼 킴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국 분이신 것 같으니까. 뿅. 옆으로 해서. 링크드인은 얼굴이 나와서. 보시면 네 얼굴이 나오셔서 좀 조심스럽게 땡겼습니다. 오, 안 돼. 아씨 잘못 나왔네. 어떡하지? 뭐 넘어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페이스북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괜찮으신가 보다. 12주 교육받고, 그렇게 하셨나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 스펙이 진짜 장난 아니세요. 봐봐요. 이미 페이스북 가시기 전에도 굉장히 스펙이 좋으셨고요. 이미 경력이 많고, 이미 페이스북 왔을 때도 마케팅 매니저예요. 디벨로퍼가 아니죠, 현재. 그러니까 이미 스펙이 미쳤어요, 정말. 와, 이거 보고서 정말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한게 노스웨스턴 대학교 나왔고, 옥스퍼드 나왔고,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거의 이제 거의 박사 학위자 같은 거의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 포지션은 마케팅이시고요. 이렇게 페이스북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카운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굳이 여기를 안 나와도 충분히 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작품이 지금 위에 있는 것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지금 몇 가지 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총 4명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그 중에 한 명은 마케팅으로 들어갔고, 이미 스펙이 박사학위자고, 거의 제가 인정할 만한 분은 그나마 40위권 대학교 한 분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작품 수준 보면은, 그리고 이쪽은 아예 이걸 공개를 안 하니까, 팀을 공개 안 하니까 사실은 제가 평가를 하기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개된 걸다 봤는데, 공개된 작품도 잘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작품을 들어갔거든요. 지금 제가 모니터 커가지고 이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보낸 자료를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만약에 어떤 자료가 나오면은 뭐 여기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앱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런 거 진짜 금방 만들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혼자도. 근데 이렇게 세 분이서 한 팀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초보자들 12주 만에 이 정도 했다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그리고 12주에 2천만 원을 내는 학원이라고 해도, 부트캠프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리콘밸리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것까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총 4명이고, 4명 중에 3명은 엄청난 명문대고, 나머지 한 분이 세계 40위, 미국의 40위권 대학교예요. 근데 미국,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정말 다른 게, 미국은 주가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40위권이면 굉장히 높은 랭킹이에요. 세계 랭킹 한 100위권 안에 드는 되게 사실 명문대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말고 홈페이지 같은 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여기 딱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요런 거 만드신 분이 나오는 거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잖아요. 잘 보면 2016년도에요. 보이시죠?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사실 2018년도거든요, 지금. 근데 2016년도에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 우수 학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2016년도에서 그냥 멈췄나?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바이러스가 미쳤나 봐. 얘네 왜 이래? 아니, 저런 거 홈페이지에 올리면 안 되죠. 깜짝 놀랐네요. 보시면 2015년도에요. 터프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제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홈페이지. 12주에 2천만 원씩 내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교육기관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냥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읽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여기 우수 학생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아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들어가기 쉽나? 라고 되게 미스테리 했어요. 왜냐면은 팀노바 학생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진짜 너무 잘해요, 훨씬.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 트라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팀노바는
글쎄요, 대기업보다는 일단은 비전공자나 고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아까 보시면 대기업에는 그래도 스펙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학교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근데 저는 명문대 친구들도 대기업 충분히 가고 남을 만한 스펙의 친구들도 저는 사실은 중소기업을 많이 추천하는 게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의 머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집단에서 크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질이 되게 좋으면 자유롭게 좀 해볼 수 있고 정말 많은 경험이 쌓이면 점점 경험이 쌓이면 닭이 봉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이 쌓이면 나중에 2년, 3년 지나도 대기업을 가라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대기업 가고 싶으면. 신입 포지션으로 가면 사실 좋은 일을 받기가 정말 운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경력자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일은 유리하긴 해요. 아까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작품이 2018년 현 시점에 올라가 있다는 건 그나마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잘한 기준이라면, 제가 추측하건대, 나사와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 지금 들어간 사람 본게 두 명의, 나사 두 명인가요? 나사 두 명에 야후 한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명인데 학교가 다 좋은 거야. 학교가 다 좋고, 그거는 사실 교육기관의 실력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실리콘밸리 교육을 옮겼다고 한국에 실리콘밸리, 교육을 옮긴 사람으로 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쪽에서 여기 지금 강사분 계시잖아요. 핵 리액터 대표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 사사를 받고, 교육법을 사사 받는 거랑 그냥 교육을 듣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익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 토익 강의 강사만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하우가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개발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그런데, 이게 세계 최고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가 세계 최고의 명성까지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링크드인도 사실은 100% 믿진 못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쳐도 여기 있는 굉장히 4명밖에 안 되는 아까 아웃컴스에 있는 왜안 돼? 홈페이지가 또안 눌려요. 앞으로 다시 갈게요. 네, 여기서 하니까 되네요. 아니, 홈페이지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예외 처리도 좀 아쉽고, 여기서 보이는 그 많은 어떤 글로벌 회사에 들어간 오토데스크, 뭐, 3DMAX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월마트, 이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럴까? 왜 다, 작품이 저거밖에 없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트캠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잘된 사람들. 잘 보면은 팀노바도 저희 장난 아니에요. 여기 팀노바도 그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처음부터 잘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까 말한 닭의 머리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니, 솔직히 뭐 삼성 간 친구도 있고요. 신세계 간 사람도 있고. 중도 포기 시키긴 했지만 저희 여기 온 사람들 스펙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일리노이 공대도 있었고 뭐 어디지?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있었고 그리고 카이스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친구들 중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한두 명인가 있고 그리고 칭화대도 있었고 북경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물리로 유명한 학교인데. 갑자기 거기 아무튼 그 출신 거기 세명 거기 출신 세명 있었고 되게 세계적인 학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이거 오기 전이 아니라 팀노바 시작하기 전에도 강남 쪽에서 과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가르쳤던 사람이 예일대 그리고 컬럼비아대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이렇게 다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르치고 대기업 다 대기업 다녀요. 지금 한국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LG랑 뭐 이런 쪽에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이런 데가 포함시키진 않잖아요. 팀노바는. 근데 굉장히 한국에 있는 많은 부트캠프들이 극히 일부만 들어갔는데 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출신들이 다니는 곳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학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솔직하게 간 곳, 그러니까 청강 오시면 다 보여드리거든요. 어떤 회사 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는지까지도 직접 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분야로 갔고, 그 친구가 어떤 졸작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그 친구의 히스토리를 다볼 수가 있어요. 팀노바에서.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쨌든, 이게 12주에 2,000만 원짜리 교육기간, 그리고 여기 졸업생 출신들이 12주 동안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서 실리콘밸리 코딩 교육을 옮기신다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기회 되면 또뭐 비슷한 컨텐츠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근데 한국 교육 기관은 제가 명예훼손 때문에 못하겠고, 외국 교육 기관 정도만 이렇게 좀 받으실 수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는 좀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걸 주로 보시는 고졸이나 뭐 전문대 아니면 비전공자 그런 분들이 이걸 봤을 때 과연 진짜 세계 최고는 최고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걸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과연 신뢰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든 취업한 사람 다 공개하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의 특징입니다. 사실 뭐 아웃풋적으로도 제 판단에는 팀노바가 훨씬 잘하고요. 5주 동안 혼자 만든 작품보다 못한 작품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짜 세계 최고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